안녕하세요, 유님들. 오늘은 가장 꼭대기층 아이들은 모두 보셨고요. 이제 드디어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층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입꼬지 아이들이 많죠. 천대전송 입꼬지가 이렇게 잘 되는 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베이비핀 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영상에 보면은 웃자란 다육이 위에 가지를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웃자란 줄기에 있는 잎을 떼어서 수영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찍으면서 베이비핑거의 그 아래 줄기에 있는 잎을 떼어서 이렇게 강아지 푸들처럼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줄기에서 떼어낸 잎들이에요. 근데 이 잎들도 그냥 잎꽂이할 생각 없이 무심하게 화분 한켠에 이렇게 쌓아놨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렇게 잎꽂이 판에다가 예쁘게 나열해서 심었는데요. 많이 자랐죠. 너무 귀엽죠. 저 베이비 핑거 부자 됐어요. 그리고 바위솔 아이들도 너무 건강하게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고요. 다시 맞은편에 있는 베란다로 넘어와서 선반 중에서 가운데층 아이들 보고 계시고요. 이 중에서 옵큐사 많이 못생겨졌죠. 이 아이는 올해는 말고요. 너무 작으니까 내년쯤에 내년 한 봄에 이렇게 적심을 해서 좀 이렇게 웃자란 모습도 바로 잡고 자구도 내고 풍성하게 키워볼 예정이에요. 행거의 가운데 층이고요. 여기 아이들도 다 웃자라지 않고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 아이는 인디카인데요. 이 아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순하고 입꼬지도 잘 되고 잘 웃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예쁘게 물드는 모습도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물이 들더라고요, 입장이. 이 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인디카. 엄마 인디카 옆에 입꼬지야 인디카 아가들인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 계란 한 판 이 칸이 꽉 찰 정도로 자구들이 많이 자랐죠. 이 아이들도 올 가을쯤에 이 계란판 이제 졸업하고 더 큰 화분으로 모아서 심어줄 예정이에요. 여기도 다음 행거 중간층이고요. 잎꽂이 아가들 판이 보이시고요. 아까 제가 꽃처럼 예쁘고 키우기 쉽고 웃자라지도 않아요 라고 보여드린 다육이 중에서 핑크 자라고사 있었잖아요. 그 아이 잎꽂이 한 개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 잎꽂이의 사연을 아시는 이웃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거는 그 핑크 자라고사 하엽을 떼고 그 하엽을 이제 버리려고 모아놨는데 그 하엽이 완전 바짝 마르지 않았었나 봐요. 그 하엽에서 뿌리가 나고 새순이 나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잎꽂이가 잘 되는 핑크 자라고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우면서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그 하엽이 거짓말처럼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그 통통한 입장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잎꽂이 아가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나온 아이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적고 근데 이 아이는 입장이 굉장히 얇아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해지면 금방 하엽이 지고 굉장히 못생겨져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 올해 영상 중에서 올봄에 로라가 무릎병에 걸려서 보냈잖아요. 그때 아이들 멀쩡한 잎 떼어서 입꼬지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기쁜 소식도 여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연인데요. 이 수연의 얼굴이 지금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휘청휘청 하거든요. 이 아이도 올 가을에 좀 이렇게 적심을 해서 얼굴을 작게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적심을 하면은 본래에 가지고 있던 이 얼굴 크기보다 작아져요. 작은 얼굴이 따글따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휘청거리는 것 같아서 한번 적심을 시도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파필라리스도 너무 지금 위로 키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도 적심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다육이들 화분이고요. 요 창살, 요 틈이 10호짜리 화분이 못 지나가요. 그래서 8호짜리 화분, 좀 작은 화분 아이들만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비둘기 손님을 맞이하기 싫어서 아예 이 실외기 겉을 다 철망으로 위에까지 싹 다 감쌌어요. 그래서 이 화분들이 뭐 바람이 불어서 밖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비둘기 손님들이 이 철망 때문에 여기를 못 앉아요. 거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칸 더 내려와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휴면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잎을 웅크리고 있는 그라노비아고요. 이런 하엽을 이제 그라노비아가 좀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많이 달고 있는데 그라노비아의 하엽은 떼주지 않아요. 왜냐면 휴면기에 이 얇은 입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가을이 되고 성장을 시작하면 그때 지저분한 하엽을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엄마 얼굴 밑에서 자구들이 뺑 불러서 목소리 들어주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오다가 휴면기를 맞이해서 지금 얼음 하고 멈춰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바위솔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줄기를 뻗으면서 자구를 내거든요. 조금 더 풍성해진 그라노비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 선반의 가장 위층에 있었던 익스펙트리아 철화인데요. 그 자리에서도 햇빛이 좀 강했는지 잎이 다 쪼그라지고 마르는 모습을 보여서 햇빛이 좀 많이 덜 드는 가장 아래쪽 안쪽에 배치를 해놨고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다시 땡글땡글 탱탱해진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리가 맞는가 봐요, 얘는. 그리고 뒤쪽에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이 땡그리들, 홍미인, 그리고 저쪽에는 아메치스 있는데요. 원래 얘네들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베란다 난간 있죠. 창문을 다 활짝 열고 그 난간에 쪼로로 화분을 배열을 하고 햇빛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을 찍을 때 바깥에 차소리가 시끄러울까봐 창문을 닫으면서 잠깐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런 똥구리들은 햇빛을 많이 봐야 옷자라지 않고 색감도 더 예쁘게 내요. 옆에 행거에 가장 아래층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역시 많이 옷자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저 창틀, 창문을 열어놓고 햇빛을 가장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내놓는 아이들인데 역시 영상 때문에 안쪽으로 드린 거고요. 지금 스키넬이 보시면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장마철에 물을 잘못 주면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야금야금 쪽쪽 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 속에는 수분이 충분하지 않고 바깥에는 막 비도 오고 습도가 많으니까 바깥쪽에 수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공중뿌리가 여름철에는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나무 선반의 가장 아래쪽이고요. 여기에도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서 보여드릴 아이는 요 덴섬인데요. 덴섬도 여름에 휴면기를 갖는 동형 다육이에요. 그런데 동형 다육임에도 불구하고 요 잎 끝을 보면은 새 얼굴 귀엽게 연두빛으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꼬물꼬물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느린 속도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머리 빠진 것처럼 휑 비어 보이는데 이거는 올 가을에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약간 오므려서 심어주면은 다시 풍성해 보이니까요. 올 가을 분갈이까지는 이렇게 조금 휑한 모습으로 지낼 거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캡탁스빌인데요. 이 아이도 잎에 곰팡이가 피고 조금만 건드려도 잎이 우르르 떨어진다고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이 아이는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여기에서 햇빛 피해서 좀 지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행거의 가장 아래 칸 아이들도 원래는 저 난간에서 쪼르르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인데 영상 때문에 안쪽으로 들여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많이 웃자라는 아이들을 주로 햇빛 많이 보라고 그 창가 난간에 줄을 세워서 햇빛을 쏘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카멜레온 포체리카인데요. 이 아이도 잎이 더 풍성해지고 꽃도 자주색 꽃 피면 한참 예쁠 때 보면 정말 예뻐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풍성했던 그 웃자랐던 줄기들이 다 시들어서 떨어지고 있고, 희한하게 땅 속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와요. 지금 땅 속에서 뽀글뽀글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렇게 빨갛게 입장도 물이 들고 꽃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분은 스투키 자구 나온 것들, 그 자구 다 떼어서 한 대 몰아 심었잖아요. 그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요. 창가 쪽에서 이렇게 좀 턱이 있는 창가라서 화분을 뒤집어서 좀 높여서 햇빛 잘 보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옆에는 아까 보셨던 포체리카 화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페트병 화분에다가 실은숙하고 익스페트리아 심었잖아요. 그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트병 화분을 길게 만들어서 베란다 주변으로 식물을 심어서 뺑 두르면 예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더 갔어요. 지금 옆에는 만손초고요. 이 만손초는 제 영상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자구들 나눔을 좀 원한다는 이유님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커비 이벤트 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식물들 이렇게 모아서 이웃님들께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코스믹 그린에서 커비 이벤트 제품을 더 많이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식물을 보내지 않고 커비로 모두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 이렇게 중복되게 많은 아이들은요, 모두 이웃님들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화분으로 가재발 선인장 모습까지 보셨고요. 관엽식물들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들만 좀 보여드리고, 관엽식물은 다음에 또 이렇게 영상 기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희 집 다육이들 베란다에서 여름 장마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장마철 구름 낀 흐린 날씨로 인해서 부족한 햇빛을 식물용 LED 등으로 좀 이렇게 보충하면서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웃님들 모두 좋은 날 되세요. 안녕.